많은 사람들을 위해 더 좋은 뉴스를 전달하겠습니다. 지식교양 전문 채널 시선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이티처 정유연입니다. 누구에게나 롤모델은 있죠. 저는 여러 명이 있는데요. 제가 좀 욕심쟁이거든요. 그 중에서 외국인 롤모델은 바로 오프라 윈프리입니다. 오프라 윈프리는 20년 넘게 미국 최고의 토크쇼인 오프라 윈프리 쇼를 이끈 주인공으로 게스트들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공감하고 진솔한 대화를 이끌어내는 공감 대화법으로 유명한 방송인인데요. 그녀에게는 오프라 윈프리 10계명이라고 해서 자신이 스스로 지키려고 하는 10가지 법칙이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을 여러분께 알려드릴게요. 바로 Don't live your life to please others 입니다. Don't live your life, 삶을 살지 말아라. To please others, 남들을 기쁘게 하려고 라는 말로 남의 호감을 얻으려 애쓰지 말아라 라는 뜻이 됩니다. 여기서 나오는 영단어 please는 혼자 쓰이면 please, 제발이라는 뜻이 되지만 동사로는 남을 기쁘게 하다, 비위를 맞추다 라는 말이 되는데요. You can't please everybody 라고 하면 모든 사람의 비위를 맞춰줄 수는 없다 라는 말이 됩니다. 또 감정을 나타낼 때도 자주 쓰이는데요. 뒤에 D를 붙여서 pleased 라고 하면 기쁘다 라는 의미가 돼서 예를 들어 I'm so pleased to meet her 라고 하면 나는 그녀를 만나서 기쁘다 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이처럼 영단어 please는 다양한 상황에 쓸 수 있는데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Don't live your life to please others 에서 please는 기쁘게 하다라는 의미로 남을 기쁘게 하려, 남의 호감을 얻으려 너무 애쓰지 말아라 라는 뜻이 됩니다. 우리는 살면서 부모님이나 친구들한테 잘 보이려고 나 자신을 놓치게 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요. Don't live your life to please others. 내 삶의 주인공은 남이 아닌 나라는 거 잊지 말아야겠죠? 오프라 윈프리는 한때 친척들에게 성폭행을 당하고 마약 중독, 미혼모라는 굴곡지고 어려운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그만큼 그 생활을 극복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고 하는데요. 아마도 오프라 윈프리 10계명이라는 자신만의 철학을 가지고 그것을 지키려고 한 노력이 있었기에 지금의 자리까지 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오프라 윈프리의 10계명, 앞으로 저 정유연이 차차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그 중에서도 유난히 남을 잘 의식하는 우리 한국인에게 큰 배움의 말인 Don't live your life to please others 잊지 말자고요. Don't live your life to please others.